지금 정동진에 있는 그 배 모양의 호텔 아시죠? 거기에서 오늘 교육이 있어서 가고 있습니다. 여기 스카이라운지 카페 있거든요. 이렇게 뱅글뱅글 옥상에서 돌아가는 뷰를 볼 수 있는 멋진 카페가 있어서 차 마시고 강원 가려고요. 강릉을 제가 너무 가고 싶었던 곳이어서 오랜만에 가는 거라 강릉에서 하루 자고 올까? 막 이 생각도 했는데 제가 또 내일 일정이 있어서 그냥 좀 일찍 가서 강릉 구경을 하고 해야죠. 오늘 안전운전을 위해서 카메라를 잠시 꺼두겠습니다. 오늘 교육 와서 입장료를 면제받았습니다. 와 너무 이쁘다. 대박. 날씨가 너무 좋아요. 더 올라가야 돼? 카페 가시는 거예요? 카페. 네, 한식 올라갔어. 아, 오케이. 안녕하세요. 네. 이 아이스 오미자는 달달한 건가요? 약간 새콤달콤. 새콤달콤. 이거 한 잔 드시겠어요? 감사합니다. 잘하고 오겠습니다.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보시는 거죠? 이 시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. 손예진 강사님은 나오시면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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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, 감사합니다.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시니 에듀이너스 교육 컨설팅의 손예진 강사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이렇게 지금 이 좋은 정동진에서 기운을 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열심히 또 공부를 하시는 여러분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제가 좀 더 일찍 끝내야 돼서 드려야겠죠? 정답이 나왔다 아시는 분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의 조명을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. 하나 둘 셋 나왔다 시작! 이는 손부터 간 다음에 답을 하는 거 여기 안 돼 위험해 위험해 도시락 싸온 게 있어서 이걸 먹으면서 서울에 갈 겁니다. 아이스팩 두 개를 갖고 와서
아직도 차가워요. 없었으면 상했을 것 같아요. 잘 먹겠습니다. 그래서 휴게소에 왔어요. 아이가 다시 출발해 보겠습니다. 여러분, 저는 서울에 도착했습니다. 지금이 9시 45분이에요. 와, 되게 오래 걸렸죠. 중간에 휴게소 잠깐 들려서 보니까 그나마 좀 힘들지 않고 견딜만 했던 것 같아요. 오늘도 고생했다, 송강사. 안녕.